거기 안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저를 반겨주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 여기가 어딘가요? 공은사입니다. 공은사, 도심 속 천년고찰 공은사. 입고 오니까 국수를 판다는 설해원 공양간, 그리고 불교 용품점, 카페 여여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가는 걸로 공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은사가 오늘 또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아, 넘겼는데 다시 넘어오네요. 아, 오케이. 오늘이 관음제. 어, 여기 원래 이렇게 들어갈 때 인사하고 가야 되는 거 알죠? 보세요. 동방지국 천왕. 왜 인사드려야 돼요? 동방예의지국. 참, 아까 얘기하다 말지 않았어요? 관음제. 매월 음력 24일이 불교의 큰 제삿날이래요. 식사 시간에 오시면은 밥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덕에 저희도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얻어 먹겠습니다. 최윤혜가 최윤혜 했잖아요. 마스크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도착하자마자 꼈는데 사라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요. 건치를 드러내야 되는데 없어. 아. 진짜 이게 3,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저 나가면은 3배는 더 받을 것 같은데? 맞아요. 3배가 뭐야? 4배도 더 받지. 봐봐요. 짜잔. 아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친구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나물도 진짜 여러 가지가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먹는 게 좀 뭔가 맛있는 느낌이에요. 공은사 비빔밥 맛집. 오, 이런 것도 있어. 공은사 소년소녀 합창 무용단도 있어. 제가 또 한춤 하잖아요. 채널A, 채널A 영상 좀 틀어도 돼요? 여기 가깝던가 봐요. 합창의 시그니처. 대추차. 아이스가 시그니처예요. 어? 대추차가 아이스가 있어요? 네, 저는 아이스 그러면 아이스 그 시그니처. 시그니처 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여기서 차 드시면 진짜 완전 도심 속의 여유라니. 이거 아까 시그니처라 그랬는데? 대추차. 맞아요. 아이스 대추차. 오, 대추랑 잣이 띄어져 있어요. 맛있겠다.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어, 맞아요. 약간 걸쭉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말 그대로 커피처럼 쓰는 거를 이제 마시고. 코리안 스무디. 아, 오늘도 우리 촬영 왔다고 진짜. 아, 드론. 드론, 드론. 한전. 한전은 부처님 말씀을. 처음에 쓰셨을 때도 저 금색으로 쓰실 거예요? 아, 아니요. 그 금색은 작년에. 좀 더 빛나 보이라고 이제 옷을 입힌 거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무서워서 너무 귀한 거라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 아, 이게... 어우, 꼼꼼하시네. 굉장히 꼼꼼하시네. 이거 당연히 왜 이렇게 되게 저한테 귀한 거는? 그럼 지로가 아니면 못 봐요. 귀한 거를. 어, 문화재를 부달달. 보물이잖아요, 보물. 보물, 보물, 서울시 보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물인데. 그런 뜻인데. 아니, 저희 알려주실 거 궁금해. 아, 이거는 제가 원래 어. 하다가 잊어버리거든요. 아, 아, 난 똑같으시구나. 아. 아멘.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도심 속에서 이렇게 나무를 가까이 하고 흙을 밟으며 산책을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1.2km? 1.2km면 걸을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편해져요? 네. 온갖 번뇌와 고민들을 여기 묻어두고 갑니다. 도심 속 천년 고찰 봉은사 두둥.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족, 이웃, 친구의 건강과 뭐 소원, 성취 이런 걸 위해서 쓰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참 사랑이죠. 짜잔! 마지막에 빼놓을 수가 없는 기념품샵. 역시. 그럼요, 기념품샵은. 그러니까. 소원, 성취, 장수옥이지만 패션처럼. 뭐야, 내 거가 팔 법한데, 여기? 이거 봐.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념품 샵을 마지막으로 봉은사 체험을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기서 띠 이렇게 고르면 내 나이가 들어오는 거잖아. 어? 여기 이게 날 이게 있었어요. 연령 대조표. 빼박. 연령.